지금은 없어. 사람이. 없어. 없어. 아니면 사람이 들어와도 그 뭐야 월세를 자꾸 밀린다고. 밀린다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급한 게 아니라면. 급한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냥 내년까지 이 가격에 갈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예 보증금을 낮추거나. 보증금을. 근데 보통 보증금을 낮추면 우리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낮춰도 이제 월세를 지금처럼 가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한 1-20만 원 더 낮추거나 그러면 나가긴 하는데 저거를. 근데 급한 게 아니면 이렇게 너무 가격을 낮추는 거는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기다리는 게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아 보여요. 내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보러 온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게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어디를 샀니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자리가 이렇게 그 터를 봤을 때 안 좋은 터는 아닌데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확 몰려드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아파트 단지라.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인가요? 네, 그걸 산 것 같아. 그걸 산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요 가게만 놓고 보면 그 상가 말고 이 가게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런 자리면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럼 바로 나가는데 특히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좀 기억에 잘 안 남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좀 이렇게 이목이라든지 집중을 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것 뿐이지 해가 넘어가게 되면 학교가 있다 그러더라고. 학교가 있어서 그 연수 무슨 뭐 학원 같은 거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온다는 것 같아. 그게 어떤 뜻이에요? 학교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아,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학원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볼 땐 똑같아요. 뭐 학원을 하던 다른 거를 하건 일단은 올해 당장 내놓으려면 금액을 많이 낮춰야 돼. 아드님께서 그럼 이제 보증금을 2천만 원에 하면 되겠네. 보증금을 2천으로 아예 낮추거나. 근데 원래는 그럼 월세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냥 월세 지금 그렇게 180, 하고. 뭐 170, 180 이렇게 가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금 보러 오지. 뭐 지금은 사람들이 봤을 때 몇 평이에요? 10평이라는 건데 두 개 다 합쳐서 20평이라는 것 같은데 두 개. 그러니까 그 시험 친정 엄마랑 같이 샀어요. 아 같이 사신 거예요? 네. 친정 엄마가 10평 사고 얘네가 10평 사고 그랬나 봐. 아 그럼 반반 사신 거네요? 네. 그래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평수에 금액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 자꾸 좀 기다려라. 너무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쨌든 반드시 나가기는 나가니까 너무 막 이렇게 좀 절절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또 급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신이들이 저 대출을 받아서 산 거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근데 그건 이제 아드님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엄마가 이제 오늘 얘기 들은 거를 전해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엄마가 제가 해줬던 그 얘기를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드님이 다 결정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돼. 어차피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드님이 자리를 내어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 상가에 학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보습학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 와서 뭐 약간 단체로 하는 거 말고 이제 약간 그 과외식으로 약간 소규모로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은 잘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가게에다가 그냥 그 며느리가 저 있으니까 너니까 그 친정엄마 차라리 김밥집을 해라 내가 그런 거죠. 아 요식업으로 분식집. 제가 볼 때는 분식집도 괜찮아 보여요. 분식집도 괜찮아 보이고 그런 보습학원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굳이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저는 분식집보다는 이제 이 학원이 더 괜찮아 보여요. 세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쵸. 만약에 분식집을 하게 되면은 그 누구야 며느리가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주는 그냥 세 안 들어가게끔 그냥 해라 이거죠.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요?
아니요, 김밥, 그 꼬마 김밥이라고 이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그게. 충무김밥 같은 건가? 그거는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가잖아. 그리고 와서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고. 싸가는 거니까.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가 그걸 했는데 엄청 잘 된대. 그래서 난 내가 그거나 해라 그랬지. 근데 며느리는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나온 대로 얘기를 하면 며느리가 음식을 더럽게 못 한다고 해. 맞아. 지네 친정엄마가 다 정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혹시나 만약에 친정엄마랑 같이 하게 되면 엄마가 또 고생해야 되잖아. 친정엄마가. 아니 근데 그 김밥은 딱 세 가지만 들어가더라고. 아이, 내가 볼 때 며느리 그것도 못해. 못해? 너무 손재주가 없다고 해. 맞아. 좀 게을러. 그래서 좀 이렇게 혹시 김밥집을 하게 되면 그 며느리가 조금 지저분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긴 해. 애가 젊은데 지문도 안 가꾸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문이 안 좋게 날 수가 있잖아. 그렇지. 특히 음식점은 되게 깨끗해야 되는데 좀 뭐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김밥 모양도 요즘에 막 이렇게 이쁘게 딱 정갈하게 싸줘야 되잖아요. 아, 근데 꼬마 김밥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막 싸는 거예요. 예, 그냥 조그맣게 요만하게 해서 똘똘 마는 거래. 근데 와이프가 그것도 못 한다고 해.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걸 내가. 만약에 새를 준다면 그거는 뭐 김밥집으로 새를 준다면 그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학원도 괜찮고. 근데 며느리가 직접 손을 대는 거는 손님들 도망가.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 식구분들끼리 잘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한번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 결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긋고 말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하는 거. 그건 하지 말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엄마 건강을 이제 좀 잘 챙기라고 하시네. 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뭐 사고수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 때도 무탈하게 잘 지나가실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내년부터는 건강 때가 조금 이렇게 처지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병이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기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지. 난 나이가 있잖아. 60인데 뭐. 근데 엄마가 원래 되게 건강한 체질로 태어난 거는 맞다고는 해요. 그래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것도 나와요? 체질인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또 이렇게 엄마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건강을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 뭐 우리가 뭐 잠도 잘 자야 되고 잠 잘 자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잠은 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탈하다고 잠자는 거는 잘 자요. 먹는 것만 조금 더 신경 쓰라고 말씀. 먹기는 먹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 아, 이렇게 잘 챙겨 드시는 편은 아니에요. 네, 먹기는 먹지. 그래서 먹는 것만 조금 잘 챙겨 먹으면 근데 이게 뭐 뭔가 하나를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먹으려는 거지. 맞아요. 왜냐면 엄마가 조금 편식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 먹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골고루 본인이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라도 몸에 좋은 거라면 그런 것도 조금 같이 챙겨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만 잘 받쳐주면 특별하게 뭔가 막 지방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걸로 보이진 않아요. 고마워요. 자식 걱정 좀 그만하라고 하시고 엄마 생각보다는 자식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많이 해도 해주지는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엄마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본인을 이렇게 많이 챙겨줘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엄마는 이게 약간 이 관심이 아직까지는 아드님들한테 더 많이 가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그러니까 그 관심이 가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많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마라는 사람도 엄마의 어르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어르신들이 엄마를 봤을 때 본인 스스로를 너무 안 돌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대요. 맞아. 그랬었어.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거에 인해서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챙겨요. 오메가 3니 뭐니까 다 먹어요. 아, 영양제 같은 것도 네, 드시고. 다 먹어요. 근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챙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자식들 이미 다 컸으니까. 그렇죠. 다 컸으니까. 다 컸으니까 자식들 인생은 이제 별개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은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앞으로는 그 엄마 인생을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짱은 좀 어때요? 그, 뭐지, 둘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아,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외국에 이렇게 아예 나가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한국이 더 좋아 보여요.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내가 망부라 그랬어. 아, 엄마가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아니. 지가 이제 들어온 건데, 그냥 왔어요. 한국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아드님 사주로 봤을 때 아드님 그 우리 사주에 다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아드님 사주에 있는 기운은 한국에 관련된 기운이 제일 많고 외국에 관련된 기운들은 너무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는 게 더 자리도 잘 잡을 수 있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더 조금 이렇게 잘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드님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시네. 네, 저거는 지가 알아서 하니까 다 알아서 하니까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걔가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조금. 아, 지금 요거 통역 쪽 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아드님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곳 있다고 하시는데.